질문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중앙선 인도로에서 이렇게 가요. 근데 골목에서 쫙퍽 와서 때려요. 요 앞에 방지턱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갑니다. 술 절로 넘어야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차가 와서 퍽 때립니다. 저 좁은 길에서 와갖고. 여긴 또 읍사무소도 있어서 여기 입구가 있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더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냥 퍽. 아마 딴짓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왔는지, 딴데 쳐다봐, 읍사무소 친구 있어? 누가 있나 없나? 보면서 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넓은 길, 상대가 좁은 길. 보험사에서 70대 30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난 블랙박스가 없어요. 상대는 블랙박스 안 내놓는데요. 처음에 블랙박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저는 차를 정말 많이 아낍니다. 아이를 태우고 넓은 도로 쪽 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거리, 요 앞에 높은 방지턱이 있어서, 그래서 천천히 가야 돼요. 거기가 딱 천천히 넘어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요쪽에 차가 한대 있었어요. 혹시 차 앞에서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저는 더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요것 때문에도 천천히 가고, 또이 과속 방지 때문에도 천천히 가고. 그런데, 좁은 골목길에서 이쪽에 일방통행길이에요. 여기도 좁고요. 여기도 좁고. 근데 여기로 간 차가 그냥 와서 때리는 겁니다. 아, 상대는 한 번도 머뭇하지 않고 그냥 와서 때렸어요. 저희 아이가 오른쪽에 타고 있었는데, 오른쪽을 심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머리, 오른쪽 다리, 네, 오른쪽은 많이 다쳤어요. 저는 목과 허리를 다쳤고요. 아, 112에 고장, 전화했는데 카메라 고장나서 현장 사진은 또 찍지 못했네요. 저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는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경찰하고 보험사 직원이 저는 없고 상대는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 인제는 자기도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과속했대요. 항상 불려면 안 내놔요. 있어도 없대요. 있었던 게 없어져요. 이거 블랙박스잖아. 아, 녹화가 안 됐어요. 다 그럽니다. 여태까지. 항상 불려면 그거 내놔야 될 이유가 없죠. 만약에 강력사건 같으면 압수를 하는데 그냥 교통사고는 압수 안 해요. 어차피 공소권도 없잖아요. 종합범 처리 끝나잖아요. 상대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그럽니다. 보험사에서는 70대 3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요.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가 잠깐 외출증 끊어서 CCTV를 수소문했습니다. CCTV가 다행히 있어요. 네. CCTV 같이 보실까요? 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차는 이쪽에서 와요. 여기에 과속방지턱이 있네, 그죠? 예. 갑니다. 자, 이런 사고입니다. 다시. 이미 여기서 넓은 길차가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누가 먼저 가야 될까요? 이 차는 여기 있고, 난 여기 있으면. 내가 먼저 가야 되죠. 우선권 있는 차가 갔는데, 근데 와서, 으아! 어떻습니까? 이게 7대 3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봐도 넓은 길차 가는데 와서, 이야. 투표해 볼까요? 70대 30 적당하다. 100대 빵이다. 그 중간이다. 투표 시작. 100대 빵이다가 82%, 불박차도 10내지 20 있다가 18%. 안 보이면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줄여야 되죠. 안 보이면. 그런데, 뻔히 보이지 않나요? 이제 보이잖아요. 서로 보이잖아요. 서로 보이면,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나는 여기 이제 벌써 정지선까지 왔고, 이건 여차 여기 있어요. 내가 여차한테 이때 멈춰야 되나요? 멈춰서 저차한테 혹시 모르니까, 얘가 빨리 올지 모르니까, 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빵! 해야 되나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안 보이면 잠깐 혹시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됩니다. 둘째,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때는 일시정지에서 시야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보이잖아요. 당연히 이 차가 멈춰야죠. 당연히. 당연히 이 차가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으아! 이거 뭐 데코레이션? 우선권 있는 차가 혹시 저 차가 나를 못 볼지도 몰라. 지금 눈 감고 올지 몰라. 거기에 대해서 멈췄다 가야 될까요? 그 차한테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이번 사고는 저는 100대 빵이어야 옳다는 의견입니다. 예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에 대해서 주택가 골목길 신호도 없는 교차로 보험사에서는 상대차가 우측에서 왔다. 우측에서 왔기 때문에 우측차 우선이다. 그래서 블박차 60%, 상대차 40%라고 그랬어요. 저게 분심일에 가서도 60대 40 나왔던가? 법원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에선 이렇게 판결됐습니다. 1심에서 오른쪽에 손차100% 잘못이라고 됐어요. 그랬더니 상대차가 오른쪽에 손 차가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항소를 기각한다. 100대 빵이라는 얘기예요. 100대 빵. 1심에서 100대 빵. 오른쪽에 손차100% 잘못이다 그랬더니 상대가 무슨 소리야? 우측 차선인데 이랬더니 아니다. 항소 기각. 2019나 77516. 이 판결. 보시죠. 자, 아까 보신 그 영상이다.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로서,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다. 블박차는 천천히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 상대 운전자는 먼저 진입한 차에 양보해야 된다. 근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교차로 진입하다 사고를 냈다. 교차로에 이르기 전 피고 차량 그쪽 도로 폭이 더 넓다는 증거도 없다. 비슷하다. 먼저 진입했으면 우선권이 있다. 서행하면서 천천히 이미 진입했는데 오른쪽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할 주의무는 있다고 할수 없다. 아까 보신 영상이 100대 빵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몇대 몇일까요? 더 넓은 도로에서 이 정도면 먼저 들어간대, 빠져나간대, 꽝! 이건 몇대 몇일까요? 아까 그게 100대 빵이니까? 예, 이거는 200대 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제대로 하라고 그러십시오. 한문철TV 이 영상 보고, 그리고 2019나 77516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보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저렇게 들이받치면 오른쪽에, 예, 자제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저 충격. 엄마가 질문하신 것 같아요. 엄마랑 아이랑, 예. 아, 이게 언제 사고인가요? 12월 21일. 인제 퇴원하셨을까요? 예. 빨리 좋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